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임영주 씨는 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변명으로밖에 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가요! 예은아, 와줬구나. 고맙다, 고마워. 민 본부장도 오셨네. 네. 예은아, 정말 염치 없게 됐다. 너한테 여길 다 와달라고 그러고. 진섭 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나 힘든 거야. 죽을 날 받아놓고 누워있는 진섭이보다 더 하겠냐? 이놈이 자꾸 무의식 중에도 널 찾는 걸 내가 보다 못해서. 민 본부장, 미안합니다. 예은아, 진섭이 너무 깨어나거든. 더 이상 너한테 미련 갖지 말라고 네 입으로 똑바라지게 얘기해라.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지만 네가 더 이상 진섭이한테 희생당하는 건 나 원하지 않아. 아프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네. 예은아, 예은아. 진섭아, 정신이 드니? 예은이 왔다. 네가 그렇게 찾던 예은이가 왔어. 진짜 예은이. 올 거면 예고편 좀 때려주지. 나 지금 엉망일 텐데. 릴리, 디샹스베이 신의 백파슨. 이 포용 미션 미터 밴드 아펠트 도주겐. 이시 멜드 미시 발드. 기분 좋다. 네가 와줘서. 예은아, 내가 얼마 못 살아서 시간이 별로 없잖아. 뭐 민영주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너 나 죽을 때까지만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뭐? 내 앞에서 할 소리 아니면 하지 마. 뻔뻔하게 이제 와서 윤현 씨한테 옆에 있어달라고? 길어야 두 달 산다잖아. 두 달만 나한테 예은이 양보하는 것도 싫어? 내 마지막 소원인데 그것도 안 될까? 예은아, 염치 없는 거 안다. 우리 진섭이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그래주면 안 되겠니? 이진섭뿐만 아니라 당신들 정말 너무하는군요. 윤여연 씨가 당신들 호구입니까? 이혼하기 싫다고 울고불고 힘들었던 윤여연 씨를 비참하게 이혼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진섭 병수발하라고요? 왜들 그렇게 하나같이 뻔뻔하고 양심들이 없습니까? 어르신 말씀대로 죽는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내가 허락 안 합니다. 이진섭이 죽건 말건 내 여자가 전남편 병수발하는 거 단 하루도 허락 안 합니다. 예은아,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네가 싫다고 하면은 나 치려고 먹어 그냥 이 자리에서 꽉 죽어버릴 거야. 윤여 씨, 왜 싫다고 대답 안 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저 자식한테 그렇게 못하겠다고 왜 대답 못하냐고요. 예은아, 내 마지막 소원 들어줄 거지? 가요. 더 들을 가치도 없어요. 당신 헤어질 때 나한테 뭐라 그랬니? 나란 여자, 남 죽이는 싫고 너 받기는 싫은 그런 여자라고 했지? 조비서 앞에서 내 뺨 때리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조비서 왜 때리느냐고 했지? 이혼하고 나서도 애도 못 갖는 주제라고 멸시하고 조롱한 거 잊었니? 예은아, 그거는... 당신 죽을 병 걸렸다고 하니까 두 가지 생각 들더라. 나쁜 놈, 너 벌 받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은 벌써 죽었어야 해. 그런 생각하고 그래도 죽는다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그래,
제발 날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제발 날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그런 못된 짓 한 놈이라는 걸 좀 잊고 날 불쌍하게 좀 생각해줘. 아니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준 말, 행동 당신 볼 때마다 생각나. 내가 인간 얘 취급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 아프고 생생해.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 아니야. 말로, 행동으로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도 살인이야. 당신은 이미 나한테는 살인자야.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랬는지.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날 정말 사랑했다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미안하다면 조비서나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해줘. 조비서 아직도 나한테는 당신만큼 끔찍하니까. 예은아! 예은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제 몸 하나 추스르기 버거워요. 아니다. 잘했다. 진설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너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진음도 더 이상 너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깨닫게 될 거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예은이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윤유연 씨가 많이 힘들겠어요. 회사 일도 많고 이진섭이 자꾸 당신 마음 힘들게 해서. 그냥 모든 걸 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요. 또 도망치고 싶은 건가요? 너무 내 옆을 맴도는 이진섭 그리고 조비서 지쳤나 봐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집에 가서 쉬어요. 미안한데 혼자 집에 가고 싶어요. 데려다 줄게요. 오늘은 그냥 혼자 가고 싶어요. 더 이상 귀찮게 안 하는 게 예은이를 위하는 길이야. 예은이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가는 게 사내다운 길이야. 열심히 치료받고 나을 생각이나 해. 원망 안 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은이를 원망해요. 아무 잘못 없는 예은이를 배신하고 버린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죽기 전에라도 예은이 옆에서 잘해주고 싶어서 옆에 있어달라고 한 건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정신이 들어? 누가 병원에 데려오랬어? 내가 병원 싫다고 했지? 니들 나 정신병원에 쳐넣을 생각이지? 또 억지 부린다. 그게 아니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입원시키래. 갈 거야. 당장 병원 나갈 거야. 갈 곳은 있고 없어도 다시 니들 안 보고 살 거야. 그렇잖아도 재욱 씨가 너한테 돈 준대. 돈 줘서 다시는 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 받고 공증까지 받는데 어디서 살든 진이 속상하게 하는 소식 안 들리게 해줘. 진짜 왜 그럴 것이지. 당신 진이 평생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살려면 살지 왜 못 살아. 낳자마자 떠나서 여태 안 보고 살았는데. 여태 안 보고 살았어도 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런데 다시 또 헤어져서 평생 안 보고 살 자신 있다고? 당신 돈 때문에 한국 온 거 아니야. 배우로서 재계하려고 온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 당신 여기 온 이유 진이 때문이라는 거 난 알아. 개뿔, 네가 알긴 뭘 알아? 돈 가지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 하지만 평생 진이 볼 수 있는 엄마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양제는 다 맞고 퇴원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장기가 약해져서 쇼크로 다시 쓰러질 수 있대. 엄마로서의 권리와 의무? 개뿔 그딴 거 없이도 잘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식 낳자마자 버린 내가 엄마 자격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